이번 영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지 말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. 큰 차가 다니는 데서는 조심하시라고. 큰 차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. 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움직이시더라도, 차를 세우고 걸으시더라도 급하게 가지 마시고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. 그리고 또큰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들이 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내려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. 그럼 조심해야 돼요. 빨리 가지 마시고요. 그리고 특히 방향 전환할 때는 사각지대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. 터미널, 차고지, 여기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. 보세요. 예. 어떻게 됐겠습니까? 충격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멈췄습니다. 사망사고입니다. 큰 차가 꺾을 때안 보이는 쪽에 꺾을 때는 항상 천천히 꺾기 전에 확인해야 되고요. 저기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면 그냥 꺾어도 되는데요. 차가 서 있으면 사람이 내려서 거기서 사무실에 잠깐 갈 수도 있고요. 화장실에 갈 수도 있습니다. 큰차 운행하시는 분들 꺾기 전에 속도 줄이고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저렇게 차가 다니는 곳은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시면서 조심해서 움직이십시다. 한문철TV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대형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저 공간을 움직이실 때도 우리 다 같이 조심하시자고요. 하는 의미로 올려주셨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입니다. 내가 건강해야 나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목숨을 잃거나 내가 크게 다쳐 일을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.